안녕하십니까. 남자TV입니다. 오늘은 그 노나무 열매를 한번 수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 남자TV 그 토종약초 안에 그 노나무 효능, 간암, 또 간염, 간경화, 신장염에 좋은 약초로 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노나무 열매는 이게 이제 노나무 열매입니다. 노나무 열매인데 보통 한 20cm가 큽니다. 작은 것은 20cm, 큰 것은 한 30cm 정도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말 정도 되는데 이게 잘라보면은 이렇게 열매 안에가 열매가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익기 바로 전입니다. 그래서 수확 시기는 이 안에 있는 열매가 완전히 익어버리면 건조를 했을 때 이렇게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날라다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성숙되기 전에 형성이 됐을 때 수확을 해야 되고, 이게 형성이 안 돼 있고 겉 열매만 있을 경우에 수확을 해도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안에 이렇게 잘라보시면 안에 그 씨앗이 종자가 형성되기 전에, 완전 형성되기 전에 수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매를 수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사실 이 잎이나 줄기도 다 약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현재 이 열매만 수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는 정전가위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것만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두로나 뭐 가위로 일일이 이렇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일정한 간격으로, 1cm 간격으로 자르기 위해서 약초 절단기로 해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렇게 큽니다. 잘 자란 열매는 이렇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너무 많이 익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이 색깔이 이렇게 푸르지 않습니까? 푸른데 이게 좀 이제 갈색으로 변하면서 익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차피 말려도 이 가에 표피만 쓰지 안에는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익기 전에 푸르렀을 때 수확을 해야 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열매, 노나무 열매입니다. 개우동 열매입니다. 아이고, 잘못 자랐네. 여기는 저희 농장에 노나무를 일부 지금 식재를 했었습니다. 식재를 해서 현재 키우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종자로 종자로 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완전히 열매가 익어서 채취를 해야 됩니다. 너무 빨리 채취하면 종자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종자는 익어서 채취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열매 수확하기는 상당히 수월한 편입니다. 이게 잘 잘라지고 이게 덩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확을 하기는 상당히 수월한 편이죠. 했습니다. 오늘 우선 수확한 노나무 열매입니다. 예, 노나무 열매 덩이가 이렇게 크고 또 보기도 좋습니다. 또 수확하기도 사실 다른 야경 작물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어서 수확하기는 좋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보시면 열매가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익어서 말 검부스름하게 익어서 검부스름하게 이렇게 변한 노나무 열매이고, 이거는 아직 익기 전에 푸른빛이 도는 노나무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채취를 해서 이렇게 색깔이 검부스름하게 이렇게 변한 것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부분은 잘라가지고 제거를 해주고 선별을 한 후에 이제 절단기로 자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푸르는 또 완전히 익기 전에 노나무 열매를 채취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이런 열매는 건조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약용으로 이제 한약재로도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재로 사용한다 하는 거. 그러나 이제 좀 부작용이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사용할 때 차츰차츰 양을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말고 양을 차츰차츰 늘려가면서 거기에 어떤 적응을 한 후에 이렇게 드셔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일반 차 마시는 식으로 그냥 많이 드셨을 경우에는 체질에 따라서 민감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약재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검부스름하게 익어버린 것은 이렇게 펴보시면 이렇게 펴서 이렇게 안에서 보면 이렇게 열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종자가 되고 이제 발화가 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종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약용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제거를 한 후에 푸른빛이 도는 이러한 기호농나무 열매만 약용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열매 약간 절단기로 절단하겠습니다. 오늘 노나무 열매를 수확을 해서 수확한 열매를 또 1cm 간격으로 자르고 그 자른 열매를 건조기에서 건조하는 과정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